아이들이 궁금한 거 진짜 신박하다. 왜냐면 우리가 되게 약간 그 삶에 찌들어서 잊고 맞아, 사는 것들 있잖아요. 맞아. 근데 아이들이 궁금한 거 보면은 되게 생각 많이 맞아, 하게 돼. 맞아, 맞아, 맞아. 그죠? 맞아. 요즘 어 진짜 신박하다. 뭐야? 야. 아. 뭐야? 현직 초딩. 아니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았을 법한 것도 있어요. 어린이들이 어허. 가지고 있는 호기심 저희가 탑 10을 미루죠. 이거 초등학생이지 초등학생이지. 아. 좀비랑 귀신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? 아. 자 별똥별도 냄새가 나네. 아 기가 막히는 거지. 아, 별똥별이니까. 똥이 들어가니까. 아. 아. 기가 막힌 질문인데? 기가 막힌 질문인데? 야, 그날. 모기는 왜 아빠만 물까요? 웬 줄 알아? 아, 아빠는 항상 팬티만 입고 자거든. 아하~ 그러니까 모기가 훌륭한 대답이야, 물 범위가 많은 거야. 살이 많으니까. 살이 많으니까. 저 학생의 어떤 아름다운 마음이 느껴지는 게 아빠를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. 모기는 왜 아빠만 물까요? 모기는 왜 아빠만 물까요? 아, 잘 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. 아, 잘 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빠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져. 너무 좋은 질문이야. 그리고 어른이 되면 똑똑해지나요? 똑똑해지나요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여러분. 응, 동현이 형이 잘 알잖아. 여기 봐봐요, 봐봐요. 동현이 형이. 여기 봐봐. 너희들하고 똑같이 질문하자. 차이 없단다. 이 형은 너네들보다 나이가 어려. 너희랑 똑같아 질문하는 거 봐. 아빠는 왜 엄마가 키울까요? 아빠는 왜 엄마가 키울까요? 강은서 어린이. 네, 강은서 어린이. 야, 이거 야. 진짜 궁금해요. 어. 난 이 친구 모셔서 인터뷰하고 싶다. 맞아. 아 그리고 왜 아빠 방귀 냄새가 제일 심해요? 자, 그리고 요거. 야, 왜... 이거 너무 궁금해. 아, 이거 심한. 이거 좀 이따 이야기해 볼게요. 네. 기가 막힌 질문이야, 이거 진짜. 아, 그래요? 왜 엄마는 맨날 손을 씻으라고 해요? 그거 오늘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. 왜 엄마는 맨날 손을 씻으라고 해요? 네. 최선 학생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오늘 보여줘요, 저희가. 물론이죠. 우리 답을 다 드릴 거예요, 답을 다. 이게 답이 다 있어요?